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라고나 해야 될까요? 잘 방송이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스쿼시라는 종목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뭐 방송이 된다 하면 나쁘진 않,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종목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예, 예,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단히 좋은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대회를 많이 나가보면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기들끼리 중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네, 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생중계가 저 이제 많은 동호인들 사이에는 많이 이제 소문도 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앞으로 네, 정말 네.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가끔씩 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SNS를 하고는 있으니까 네. 근데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좋은 저희 종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네. 또 기대도 되고요. 예, 네. 저희도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첫 대회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대회긴 한데 첫 번째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저희 그 경기도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경기도 대회라서. 더욱더 기분이 좋고 약간 뿌듯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끝날 때 마지막에 또 한번 인터뷰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하루 경기 끝날 때까지 많이 고생해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경기도 스쿼시 연맹의 정윤철 사무국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예, 네, 정윤철 사무국장님이 참고로 저희 회사 앞에서 지금 서울 스쿼시 클럽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놀러 가봤는데 거기 아주 코트는 약간 세미 코트인데 아주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병점 와이드 짐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최은혜 선수와. 아, 저기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최은혜 선수죠? 예. 병점 병점 와이드 짐에서 운동하고. 네. 그리고 흰색 옷 입으시는 여자분이 전현진 선수인가? 전현진 선수요? 네. 네. 이름 다 똑같이 나와. 이거 라이트 안 꺼지게. 아, 최은혜 선수 크로스샷이 니게 들어갔네요. 아이고, 핸드폰이 있는데 배터리가 큰일 났네. 배터리가. 자, 로브 서브, 새내기 중에서 로브 서브 좀 받기 어렵죠. 자, 사실 새내기들은 서브 게임이 많은데, 자, 어떻게 되나 보죠. 오, 뒤로 오는 공 받았어요. 한참 봐야죠. 최은혜 선수가 조금 더 기량이 앞서 보이네요. 네, 여기 지금 여자 새내기 경기라서. 네네네. 네. 최은혜. 네. 네. 최은혜, 전현진 선수. 전현진 선수는 참고로 경기도 대회 새내기는 이 경기도 대회의 선수 경기도 대회 새내기 네, 거죠? 경기도 대회 첫 네네. 출전자는 누구든지 새내기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실력자들이 꽤 많이 나왔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에 뭐 마스터 이제 다른 데에서 마스터로 나가시는 분들도 새내기로 새내기? 나와서 우와. 입상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마스터 경기 못지 않게 또 박진감 있는 경기들이 예, 많이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력자들이 나오기도 해서. 네, 지금 병점에 있는 여기만. 네, 신지연 양. 네, 신지연 양에 대해 신지연 양이 에피소드, 맞아요. 에피소드 맞아, 하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손 네. 한번 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네, 신지연, 예, 신지연 님, 예, 신지연 님 여기 오시면 네. 가운데, 자, 가운데로 네, 인사해 주세요. 예, 여신지원, 여신지원. 네, 스쿼시 치는 여자, 신지원. 네. 이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쪽에서 계속 이걸 보고 해야 되니까 이건 너가 보고. 네. 네. 아, 네. 첫 번째 세트인가요? 아, 끝났나요? 아니요, 두 번째 세트 끝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세트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두 와이드 세트다. 와이드 짐의 최은혜 선수가 2대 0으로 이겼네요. 아.